보마 중국 롯데 삼성화재 내돈내산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어디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어떻게 좋은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롯데손해보험이에요. 롯데손해보험 35세 상품이 토닥토닥 어린이보험이에요. 토닥토닥 어린이보험 이걸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상해사망 최저로 5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기본계약은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상해 후유장에 100만 원 네, 최소로 넣어드렸습니다. 일반암 5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20년나 90세 만기 그리고 유사암 1000만 원 지금 이제 유사암은 일반암에 20%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사암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내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상해 수습이 50만 원 그 상해 종수습이 같이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습이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 2대 질병 수습이와 질병 1호종 수습이 이렇게 다 같이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85,082원이다. 네, 그래서 35세의 어린이 보험 암 그 다음에 내혈과 허혈성 질병상의 후유장에 50%씩 납입 면제되는 롯데 토닥토닥 어린이 보험으로 85,000원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롯데 다음 훈구과제예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네 재미없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35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1급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똑같이 롯데랑 동일하게 일단은 상해 후유장에 1000만 원 최소로 낮춰드렸어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보험료 납입 지원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허혈성 내혈관 1000만 원씩 거기다가 암 진단비 5000만 원 유사암 갑기 경제 20% 일반암이 20%죠. 이렇게 더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수습이 상해 1호종 수습이 질병 수습이 내혈관 그 다음에 질병 1호종 수습이 이게 뭐 다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넣은 금액이 훈구과제는 그래도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11만 원 정도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온 편이다. 아까 전에 롯데는 얼마 나왔죠? 85,000원 근데 훈구과제는 11만 원 거의 25,000원 정도 보험료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가? 훈구과제가. 그래서 훈구과제가 롯데보다는 35세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같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훈국보다는 롯데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이번에 신상품 나왔죠? 상품이 이름 뭐죠? 내돈내삼. 뭐 내돈을 달라는 뜻 같은데 아니에요. 건강보험 내돈내삼. 일단은 이 상품은요. 30세부터 40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뭐 29세, 41세 전혀 가입은 안 되고요. 일단은 삼성화재 3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튜브 지금 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상해사망 일단은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 원 그 유사암 납입 지원 이건 다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요. 그다음 암진단금 5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거기다가 갑기 경제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1000만 원씩 네 1000만 원씩 넣어드려서 대장전망량까지 다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내혈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질병 수습이 요렇게 넣었고요. 상해 통원 입통원 수습이 그리고 질병 2번 질병 통원 입통원 수습이 요렇게 따로따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해 종수습이죠. 상해 1종부터 8종까지 1종이 20, 2종이 20, 3종이 40, 80 요런 식으로 8종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질병수습이도 1종부터 8종까지 요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2대의 주요 기관 질병 관열과 비관열. 비관열은 뭐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요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해드렸고요.
그 가족 일배체 같이 1억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냐? 82,562원이다. 일단은 아까 전에 롯데랑 흥국화재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 네, 그래서 내 돈 내 삶.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게 30세부터 몇 세까지요? 40세까지 가입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한화손해보험 설명드릴게요.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상해사망 최저로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1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암, 삼성이나 롯데 흥국처럼 똑같이 5천만원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4대 유사암 같이 1000만원 넣어드렸고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씩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상해 수습이 50만원, 상해 1호종 수습이, 타사는 1,8종으로 나왔지만 지금 하나손해보험은 1,5종으로 아직 안 바뀌었어요. 질병 수습이 20만원, 하나는 30만원 아니고 20만원, 이게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질병 1호종 수습이 넣어드렸고요. 내혈관, 허혈성 수습이도, 그 질병 중환자 의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가족 일배체 1억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85,379원이다. 85,000원이면 아까 전에 8만원대가 삼성화재랑 롯데랑 하나손해보험 있거든요. 흥국은 11만원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비록 어린이보험이 아니고 30세 이상의 성인보험이긴 하지만 내열과 허혈성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예요. 50%가 아니고. 왜? 어린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도 성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